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.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. 로코! 어? DJ? 운행 가는 거야? 어, 공장지대로 가는 길이야. 그럼 우리 공장지대까지 달리기 시합하자. 달리기? 어, 시작! 어, DJ! 로코는 느리 뭐래요? 느리 뭐라고? 야! 어? 야호! 어때? 내가 더 빠르지? 어, 어? 디젤이 달라졌어요. 기차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. 랄랄랄랄랄라. 깜짝이야. 띠띠뽀. 디젤 뭐야? 띠띠뽀는 깜짝이래요. 디젤. 역시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다니까.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. 로코. 어, DJ? 공장지대까지 달리기 시합하자. 달리기? 어, 시작! 어, 어, DJ? 로코는 느리 뭐래요? 야, 빠르지? 어, 어, 로코... 태우 형, 로코 많이 다친 거예요? 글쎄, 아무래도 점검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. 로코 미안해, 나 때문에. 수리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. 걱정 마, 디제. 근데 로코답지 않게 왜 곡선 구간에서 속력을 높인 거지? 사실 사고는 저 때문에 난 거예요. 뭐? 제가 느린 보라고 막 놀리는 바람에 로코가 무리하게 달려서 죄송해요. 디젤이 많이 속상한가 봐. 다음날 아침, 디젤과 띠띠뽀가 운행을 나가고 있어요. 나보고 겁쟁이라더니 디젤은 더 놀라잖아. 내가 장난쳤을 때 띠띠뽀도 많이 놀랐겠다. 아무래도 난 안 가는 게 좋겠어. 어? 로코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. 너희끼리 다녀와. 디젤. 아, 얘들아, 이렇게 하면 디젤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? 여긴 왜 온 거야? 디젤, 나한테 채석장 구경시켜줬던 날 기억나? 그날 디젤에게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. 나한테? 고속열차가 여긴 왜 온 거지? 어? 싱싱이가 화물기차들이랑 친해지는 게 어려운가 보네. 디젤, 이게 뭐야? 어이, 디젤, 친구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? 괜찮아? 괜찮아. 장난꾸러기 디젤 대신 네? 우리가 채석장 구경을 시켜줄게. 내가 화물기차들이랑 친해질 수 있게 일부러 장난친 거잖아. 고마워, 디젤. 뭐해? 꼬마 기차들은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. 와, 얘들아, 우리 그 노래 부르자. 노래? 응, 저번에 소풍 나왔을 때 디젤이 알려줬잖아. 디젤이 노래를 알려줘서 정말 재밌었는데. 우리 다시 불러보자. 응. 주르륵 주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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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내려.